이거 델리나 뭔지 알지?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네가 자주 부르는 거고. 이게 되게 그 화이트 플로럴 그 깨끗한 향이 있으면서도 델리나처럼 예쁜 냄새. 좀 멀리서 뿌려. 여기서. 여기? 응. 좀 약해 향이. 응? 향이 좀 약한 거 같고. 어 어. 이거 뿌려. 너 약간 그. 좋다 이거. 되게 편해 그지? 펜시야. 펜시야? 섹시하고 화려하고 어. 잘 꾸미고 이런 느낌. 아. 그 니가 좋아하는 그 델리나랑 비교하자면 이게 뭔가 더 포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약간 좀 마일드하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 계속 뿌리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면 그냥 기분에 따라 뿌리고 싶다. 니가 이거 실제로 맨날 뿌리잖아. 어 맨날 그 출근할 때. 어떤 데 뿌리면은? 근데 그렇게 향이 막 강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은은하게 약간 기분 좋은 아침에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데일리로 뿌리기 좋은 거고 이건 약간 그냥 기분 전환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뿌리기 좋은 그런 거. Well, for ladies, it will be Delina collection and Valaya. For gentlemen, you will have, well, of course, later the bestseller, but Adeira. Perseus. It's also in the top 10 of this month. So Perseus was launched in March, and it's already in the top 10 of the products of the month. This one, Adeira, is also very famous, and it can also be mixed for ladies and gentlemen. And also we have Faltan, which is very popular. This one was created with the idea of the gentlemen's club. It's quite a Valaya. They say even the battles they match. It's still sensual because you will have opening with white peach, mandarin, and bergamot, but behind you will have orange blossom. To Korean, well, as far as I know, Korean ladies they like a lot something lighter, fresher. Yeah. Not that much intense. So I would probably say Valaya, the one that I showed you at the beginning, which will be very fresh, but then long lasting still. All our fragrances are very long lasting. Otherwise, in the Delina collection, it will definitely be Delina La Rosée. This one. Fresh, fresh, fizzy. So La Rosée from French, it's a morning dew. Oh. So you have this idea of something very light, transparent, transparent, very morning. It's delicate and it's very interesting. Also, note of transport white flowers that you have inside. Or if you want something more sparkly, I would also suggest Meliora. Oh, this one is my favorite. Really? I was hesitating actually between Valaya and this one. Oh, really? I see you wearing Meliora. Meliora is very beautiful. Summery or springly scent. You have red berries in opening, then you have ylang ylang, jasmine tea, vanilla in the base, beautiful and sparkling scent. Oh. 어디까지 나? 상반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니스입니다. 여기가 따뜻한 날씨와 해변가가 있는 휴양지 같은 곳이라서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비행기를 타고 와봤고요. 오늘은 약간 룩도 니스에 어울리는 좀 가볍고 퓨어한 그런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짜란 퍼퓸드발리 그 파리 매장에서 가지고 온 발라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룩이랑 이 무드에는 이 발라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 퍼퓸드 발리 관련해서 미팅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회의하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발라야를 뿌리고 신혼여행을 갔대요. 근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호텔 막 리셉션에서도 향 너무 좋다고 뭔지 막 물어보고 또 지나가는 외국인도 붙잡고 향 너무 좋아서 그런데 무슨 향수 뿌렸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약간 찐 간증 후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호드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뜩 지쳐버린 저희 언니에게는 짜란 페르세우스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룩 보여줘봐. 다 내 옷이네. 이거는 저희 언니는 좀 그런 중성적인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남자 향수로 나온 건데 되게 중성적이라서 여자가 뿌려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상큼한 자몽향의 그 기분 좋은 쾌활함이랑 묵직한 우디향의 대조가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고 뭔가 태양빛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서 여기 니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뿌려봐. 냄새 좋다. 좋지? 뭔가 상큼한데 되게 안 유치하고 분위기는 남자도 뿌려도 될 것 같은 맞지? 중성적이잖아. 저는 지금 니스에 트램을 타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따뜻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춥죠? 다들 그 패딩을 입고 있어. 분명히 휴양지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추워서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 상태지만 해변가 가서 햇살을 받으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인다. 하이. 저는 지금 니스 해변이 보이는 앞에 멕시칸 식당에 왔습니다. 이곳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뭘 이렇게 사가지고 해변에서 먹는 건가? 이런 데가 맛있나? 맞아. 맛있어 보인다. 사봉. 사봉. 아, 얘 쓰던 걸 봐. 네? 맞네.
진짜 쓴 건가? 어, 진짜 쓴 거라. 연출 아니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연출이야? 어, 맞네. 여기 너무 앉아있네. 내 거도 잘라줘. 내 목, 내 목도. 안에 뭐 들었나? 아니? 맛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데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주말이면 더 식당 같은 것이 열심히 영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곳인지 영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곳. 결국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바질과 자몽이 들어간 진이고 바나나랑 스트로베리랑 스무디. 맛있어. 진짜 상큼하고 되게 프레쉬한 맛이라. 치킨 포케. 이거는 무슨 스테이크더라? 무슨? 그러니까 맛있게 구워졌어. 바삭 바삭 겉바삭촉으로. 그러니까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아. 누룽지 아니야? 메밀 전병 아니가 이거? 감자전을 얇게 부쳐가지고 안에 짭짤하게 어, 치즈랑 부친다. 어딘가 브랜디 멜빌에서 걸어서 싶어. 과천 아니가 여기? 한강이 진짜 크긴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강 같은데 한강은 바다 같잖아.